자, 이번 클립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왕과 궁궐과 관련된 뭐두 번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뒤이어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 계절이라는 이 키워드는 뭐 어떻게 이 왕과 궁궐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자, 프랑스의 왕,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하죠. 이 루이 14세가 계절마다, 자, 이 귀족들이 본인의 이 패션을 따라 하니까 완전 패셔니스타였다고 하죠. 계절마다 자기의 패션을 따라 하니 절대 따라 할수 없게 뭐 이탈리아의 장인 또는 뭐 독일의 장인들을 계절마다 불러서 정말 말 그대로 한땀한땀 수놓아 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절이라는 거 단어가 뭡니까?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즌에서 어떻게 이기를 붙이면 이제 이게 동사화가 돼가지고 분사가 된 거죠. 시즌 더 이렇게 부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된이라는 뜻의 시즌 더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음식점에 가면 양념갈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시즌 더립 이러면은 이게 바로 립이 갈비니까 양념갈비 그거 시즌 거기가 양념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 자, 이 로마 공국. 자, 이 로마 공국은 뭐두 가지 설이 있죠. 우리 신화가 진화와 맞닿아 있는데, 우리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자, 이 트로이 군이 스파르타 그리스 연합군에 대항해가 싸우다가 10여 년간 싸우다 결국에 지죠. 자, 그런데 이 트로이 편에 섰던 누구? 아일레이아스라는 영웅이 등장하죠. 그런데 패배를 하니까 빠져나와서 로마 쪽으로 옮겨가 거처를 정하고, 그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으로 누가 쌍둥이 형제라고 하죠? 자, 로뮬루스와 이 레무스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 둘이 나중에 왕위 다툼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 쌍둥이 형제지만 이 로뮬루스가 형이고 레무스가 동생인데, 이 로뮬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죠. 그래서 이 로뮬루스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로마라고 했다. 이거 또 다른 그 신화를 보시면 전쟁의 신 우리 마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레스라고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각각 부르는 명칭이 틀리니까 그들의 후손이라고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 로뮬루스가 어디에다가 왕궁을 지었을까요? 그 지은 언덕 이름이 바로 팔라티오 아닙니까? 자, 이 팔라티오 언덕에다가 궁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해 나오는 영어 단어가 바로 우리 왕궁이라는 뜻의 펠리스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뭐 궁궐 이랬는데, 이 궁궐과 비슷한 규모의 왕의 뭐 여름 휴가를 위해서 지은 걸 뭐라 합니까?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조 임금이 지었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지은 그 유명한 성이 뭡니까? 수원화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성도 같이 엮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성은 영어로 캐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캐슬 인디에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공기에다가 성을 지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이걸 바로 우리 사자성어로 기초가 부실한 그런 경우, 사상유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 이러면 우리 또 성과 관련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죠. 자, 농성을 한다는 말. 이 농성이 뭐냐? 원래 이 농자는 틀어박힐 농자고, 성자가 이 성곽을 의미한답니다. 자, 성곽은 뭐냐? 원래 전략적 요충지에는 중요한 곳에는 성을 이중으로 지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내성을 의미하고요. 안쪽에 중간성. 곽은 외성을 의미하죠. 자,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에는 이 성곽, 이 곽의 바깥쪽에 또 다른 이 궁궐의 대문을 지키기 위한 성을 짓는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항아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엉성이 무너져요. 적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자, 내성과 외성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성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농성이었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요즘 농성이면은 데모 할 때 뭐 농성한다 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뭐 연자 앉아서 시위하는 그 농성, 연자 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어로는 sit in 내지는 sit down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말에 뭐 철옹성, 철옹성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각의 바깥에 이 지연, 옹성이 자, 철처럼 튼튼하다 해서 철옹성일 텐데 실제로 철로 지은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 지켜야 돼 이 옹성이라고 해서 이 철옹성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우리 일상 생활 용어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어쩌다 쓰는 게 아니라 꽤 자주 쓰일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왕궁의 떨 이러면 그게 바로 코르트라고 하죠. 자, 코르트는 자 왕궁의 떨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행차하면은 뭐 상감마마 행차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길을 비키면서 인사를 하고 뭐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왕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코르트가 왕궁의 떨이고 이런 왕궁의 떨처럼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테니스, 농구, 경기장도 바로 코르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코르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르트 자체가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거니까 또 법정도 되죠. 법원. 자, 우리 정확히 법정은 코르트 룸이라고 하죠. 자, 이 또 코르트에서 나오는 콜트시라는 단어가 있죠. 요 콜트시는 예의 예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바로 콜티어스. 오예스를 붙이면 예의 발언, 정중한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유서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가 어디 누구 제공 이런 거 있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콜트시 자체가 뭐 제공 이런 뜻이 있는데 by the courtesy of 블라블라 이면은 뭐뭐 제공 뭐 KBS 제공, MC 제공할 때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에 뭐 전화, 비화, 낙하는 지난 다른 클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거를 우리 외국 영화를 보시면 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화, 비화, 낙하 이 말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Yes, Your Majesty죠. 자, 이 Majesty는 Major, 그 단어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이게 엄청난 거대한 큰 이런 뜻에서 나오는 거죠. 그 상대방의 이 존귀와 위대함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니까 Yes, Your Majest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아닙니까? 이분이 최장 기간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 분의 남편분이 누굽니까? 이 뭐 그리스 출신의 뭐 그리스 덴마크 여기 왕 왕자였죠. 그게 왕자였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영국 여왕의 남편인데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자, 우리 황제를 emperor 뭐 황후 또는 여황제를 empress이죠. 그러면 king, queen이 있고 우리 뭐가 있습니까? prince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자 princess, ess 붙으면 여성형이 돼서 공주 이럴 텐데 자, 이 prince를 단지 귀족은 귀족인데요. 귀족이라 그러면 이 여왕보다는 급이 한참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여왕의 남편인 이 필립 공이라고 하죠. 필립 공 그분을 바로 프린스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이 거기에서는 왕자의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 귀족이라는 영어잖아. 프린스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많이 공개받은 것 중에 러블리스, 오블리즈, 이런 오블리즈, 오블리제 할 때 그 있는 자의 의무라고 하지만 요즘 귀족의 의무 노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또 귀족 이름이면 피어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블루 블러드. 왜 푸른 피일까요? 자, 패스트나 이런 거 창궐했을 때 이 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저들끼리 어떻게 산 중턱에 올라가가 저들 자기들만의 이 공간을 주고 공간을 만들고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햇빛을 볼 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하얀데 파란 핏줄이 드러나가지고
블루 블러드를 귀족이라고 했다라는 거. 자, 우리 또 유명한 단어, 괜찮은 단어가 또 뭐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뭐 수능 영어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리스터 프렛이라는 거, 그것도 귀족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귀족도 레벨이 있는 걸 아시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까지. 자, 그러면 우리 공작을 듀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여자 공작 내지는 공작의 와이프를 뭐라고 합니까? 더체스. 여러분들 여단에 ESS가 붙으면 다 여성형이 된다는 건 아시죠? 자, 그 다음 우리 후작 마키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요 마키스를 잘 보시면요, 세계에 네로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인물 사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키스 후작. 여기에 등재된 사람 중에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도 표기하고 마키스 ESS를 붙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여자 후작은 뭘까요? 마키오네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공작, 후작, 백작 아닙니까? 백작은 우리 뭔가를 센다라는 단어, 카운터 이게 명사로 쓰이면은 백작이라는 거. 그 다음 또 all. 자, 그러면은 여자 백작 또는 백작의 와이퍼는 카운테스,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 자작, 자작은 디스카운트라고 하고요. 당연히 여자 자작 내지는 자작의 와이퍼는 디스카운테스가 되고요. 자, 제일 밑에 남자, 우리 그 이완용, 그 친일파 이완용이 일본에 협조한 그 대가로서 남작 뭐 지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남작이 바로 베론이고요. 베로니스는 남작의 와이퍼 내지는 여자 남작이 되겠죠. 자, 우리 요 신하 백성 희실험자 주제 주어 뭐 하기 쉬운 이런 다이어로서 이런 영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서브젝 아닙니까? 자, 요 제2시가 붙으면 단어의 어근은 뭔가를 던지다, throw에 의미고, 서브는 흔들, 아래로 던져진 것, 이래가지고 백성시나 뭐 요즘으로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게 피시름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다 일단은 project을 쓰죠. 같은 어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2시는 던지다, throw를 앞으로 휙 던져줬어요. 그래서 뭔가를 추진하다, 추진하는 일. 자, reject 이런 거 나오죠. 리는 백 아닙니까? 뭘 해주실래요? 했는데 뒤로 휙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를 거절하다가 되죠. MG가 뭘까요? AB는 away거든요. 멀리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본심이 멀리 내던져지면 비참하죠? 이게 바로 비참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 reject은 뭡니까? 아래로 내던져졌죠. 그래서 뭔가를 우울하게 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conceptual 이러면은 이게 뭘까요? 함께 뭐를 생각을 던진다 라는 뜻에서 이게 바로 추첨, 뭐 이런 말이 되죠. 요즘 백신 한참 맞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투입을 안으로 던져였죠. 그래서 inject 이러면은 이게 주사 놓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뭡니까? 바깥으로 던지다 라는 뜻에서 뭔가를 방출하다. 그 다음 인공위성 딱 정해진 길로 돌아가죠. 그게 바로 프로젝토리 아닙니까? ORY가 붙으면 장소라는 뜻이고요. 잭은 던지다라 했고, 트로는 가로질러,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이런 게 다 같은 어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조선시대 음식을 만드는 단층이 뭡니까? 사공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대장은 뭡니까? 바로 이걸 숙자에 손숙자에서 숙수 아닙니까? 자, 이들이 관리 만드는 간청의 이름은 그렇고 직접 만드는 거, 음식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락관 내지는 소주방 아닙니까? 자, 거기에 그러면 수락관 소주방은 부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엌이라는 뜻에 이게 바로 알고 보면 스페인어로 부엌이라는 뜻에 다는데 우리 밥솥에 있죠? 그게 뭘까요? 쿠첸입니다. 이게 바로 부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스페인어로는 그렇지만 영어로 옮기면 뭡니까? 바로 키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숙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하는 요 사람, 숙수는 우리 셰프라고 했죠? 셰프는 여러분들 영어로는 치프. 자, 이게 머리를 뜻하는 단어 캡에서 다 왔다는 거, 그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복시라고 하죠. 당연히. 자, 이 말과 관련돼 가지고 말은 뭐 영어
단어 알 것이고요. horse라고 썼습니까? 그럼 horse 센스는 뭘까요? 말도 아는 센스라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떤 경우 몸이 불편하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우리가 말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이 말을 잘 다룰 거 아닙니까? 자, 말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매니저가 나온다고 했죠. 다른 클립에서. 자, 그러면 이 홀스 센서는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지식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죠. 이거 커먼 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말들을 달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 이 덩어리 쪽에 깃발, 빨간 깃발 딱 꽂아서 달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파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이 전속용으로 달리는 걸 갤럽이라고 하죠. 또 갤럽퍼, 요것도 파발마 정도로 우리 뭐 자동차 이름에도 있지만 파발마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갤럽 이러면은 빨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묻는 그런 의미에서 여론기관, 미국의 유명한 여론기관 갤럽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우유를 뭐라고 합니까? 타락이라고 하죠. 그걸로 꺼진 죽을 타락 죽이니까 이 타자라 낙타타의 세적 락에 뭐 죽죽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우유를 관리하는 곳 또 있겠죠.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유우소라고 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타락색이라고 했고 또는 타락사라고 했다라는 거. 자, 이 타락사, 타락색이 있는 산이었다 라고 해서 타락산이라고 하고요. 이게 타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낙산이 되죠. 서울에 낙산공원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는 거. 자, 뭐 요 정도를 우리 알고서도 우리 생활 속에 어휘 속에 먹였었으면 우리 어휘가 그만큼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